안녕하세요. 아트서랍입니다. 오랜만에 포토샵 강좌를 진행해 보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포토샵 강좌 23강이고요.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기초 강좌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배우는 레이어 스타일 부분만 아셔도 포토샵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픽사베이에서 귀여운 어린아이가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생각나는 그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포토샵 레이어 스타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창을 여시고요. 레이어 창에 보시면 제가 지금 열어놓은 그림이 백그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렇게 열으셔도 되고 밑에 보면은 FX라고 있습니다. 이걸로 여셔도 됩니다. 처음에 여시면 블렌딩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블렌딩 옵션이라는 것은 블렌드 모드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렌드 모드에서 이 부분을 눌러보면 여기에 쭉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포토샵에도 있지만 일러스트에도 있는 기능이라서 배워두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강좌를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고요. 개인별로 눌러보시면 어떤 기능인지 대충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렌딩 옵션은 이 부분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베벨 앤 엠보스가 있습니다. 만일에 레이어 전체를 한다고 하면 FX에서 전체를 만일에 베벨 앤 엠보스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에 이렇게 효과가 생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효과를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초 부분을 대충 오려서 퀵 셀렉션 툴로 이렇게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빼시고요.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거를 Ctrl J 하시면 복사해서 붙이기입니다. Ctrl J. 그럼 위쪽에 레이어 위쪽에 하나가 복사되었죠. 이거 눈을 꺼보시면 복사된 걸 알 수 있죠. 이 부분을 해보는데요. 지금 배경색이 아주 진하게 있어서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밑에 흰색 배경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배경색을 조금 약하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주면 이 레이어 첫 번째 레이어 여기 부분에 초록색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를 저는 주로 FX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FX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벨 앤 엠보스를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즈가 여기 너무 크게 들어가서 효과가 좀 이상하게 됐네요. 효과를 조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효과가 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어요. 스무스하게 저는 줬는데 만일에 샵 하게 주거나 만약에 하드하게 주면은 이렇게 각져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또 기능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엠보스로 줄 거냐, 필로 엠보스로 줄 거냐, 스트로크로 줄 거냐 다 다른데 이것도 하나씩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이너 베벨 스무스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은 또 여기에도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훑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나중에 또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베벨 앤 엠보스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스트로크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로크는 선을 말하는 건데요. 각자 레이어에 이름을 한번 지어줄까요? 이름을 짓지 않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데요. 알아보기 쉽게 한번 배경, 두 번째는 나무 이런 식으로 지어보겠습니다. 이 나무에 베벨 앤 엠보스 기능을 주었고요. 세 번째 스트로크 기능을 주어보겠습니다. 레이어 선택은 나무를 하시고요. FX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사이즈 줄여주시고 색상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표시나게 밝은 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스트로크 기능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이너 섀도우가 있습니다. 이너 섀도우는 내부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을게요. 이 글씨에 한번 그림자를 접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에서 글씨에 놓으시고 FX에서 이너 섀도우 그림자를 안쪽으로 주는 건데요. 작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를 선택을 하는 건데 앵글을 저는 135 정도에 하겠습니다. 이 위치가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이 앵글은 하나 바꾸면 전체적인 레이어가 다 바뀌네요. 이거는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하나하나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여기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맥락만 살펴보는 거라서 그냥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시티는 진하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그림자가 안쪽으로 지는 걸 보기 위해서 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그림자가 이 안쪽에 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글씨 안쪽으로요. 그래서 이너 섀도우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이너 그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너 그로우는 내부의 광선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안쪽에 지정한 컬러에 빛이 번지게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이쪽 나무 하나 더 해볼까요? 나무 우측이니까 우라고 하겠습니다. 오퍼시티가 36으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니까요. 진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나무에 이너 그로우 안쪽으로 빛을 주는 거죠. 지금 흰색빛이라 잘 안 보이니까 노란빛을 해볼게요. 안쪽으로 빛이 들어가는 게 보이시나요? 이거는 노이즈라 그래서 약간 망점 효과 같은 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만져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나무라도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죠? 그 다음 거는요, 세틴이라는 건데요. 세틴은 글자나 그림에 직물 효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눈사람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배경에서 눈사람을 가져오겠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대충 따서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J로 가져오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오퍼시티가 배경을 흐리게 해놨기 때문에 복사해온 것도 흐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오퍼시티를 100%로 놔주셔야 되고요. 눈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눈사람에 놓고 눈사람 안에 세틴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틀린데요. 약간 얼룩얼룩한 느낌으로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양도 다양하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비를 극대화시켜서 이렇게 핑크색과 흰색이 완전히 드러나게 했는데요. 약간 스무스하게 보통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세틴 효과가 있고요. 글자에 이렇게 입혀도 예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는 컬러 오버레이가 있습니다. 근데 노멀이기 때문에 색상을 한 가지로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컬러를 무시하고 그 위에 덮어쓰기가 되면서 다른 색으로 되는 거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오버레이 사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이건 마찬가지로 그라디언트,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면서 같이 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라데이션, 그라디언트라는 여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색상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색상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상이 여러 컬러가 되는 거죠. 두 가지 컬러든 세 가지 컬러든 마음에 드는 걸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여기에 샘플이 있습니다. 이 샘플들로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케이 하시면 컬러 오버레이가 있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두 가지를 다 썼는데요. 컬러 오버레이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컬러 이 색상만 보여지는 거고요. 이거 눈을 끄시면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90도로 났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가면서 색상이 된 거고요. 45도다? 그럼 옆으로 이렇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 오버레이는 여기 나무에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좌측에 있던 나무 여기에 놓으시고 패턴 오버레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패턴 모양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그 패턴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진행한 강좌에서 이 꽃 패턴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하나씩 개별적으로 강좌를 하면서 패턴을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퍼시티를 낮추면 기존의 녹색이 이렇게 점점 드러나는 거고요. 높여주면 기존의 녹색은 없어지면서 패턴이 점점 드러나는 거죠. 이것저것 눌러보시면 사용 방법을 터득하게 되실 겁니다. 스케일도 패턴을 작게 할 거냐, 패턴을 크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더그로우는 아까 이너그로우와 반대인데요. 빛을 발산하는 거죠. 내부에 주는 게 아니고 외부에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번에는 아이를 한번 데려와 볼까요? 배경에서 퀵 셀렉션 툴로 아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하게 가져오시려면 패스 툴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눈사람까지 같이 한 번에 가져오게 됐네요. 컨트롤 J 하시면 바로 위에 복사가 되는데 배경을 흐리게 해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흐리게 왔고요. 오퍼시티를 100%로 해서 높여주겠습니다. 그럼 아이가 선명하게 왔죠? FX에서 아더그로우 빛을 밖으로 발산시켜 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노란빛이라 잘 안 보이지만 흰빛으로 줘보겠습니다. 흰빛 화사하게 좀 더 사랑스러운 천사 느낌으로 이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줘봤고요. 마지막으로 드롭 섀도우가 있습니다. 드롭 섀도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FX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그림자를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크리스마스에 한번 줘볼까요?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레이어가 너무 많은 상태에서 찾기 힘드실 때에는 컨트롤을 누르시고 찾아가고자 하는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로 갔죠? 여기 클릭하면 나무 이렇게 원하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릭하실 때는 여기 레이어로 가 있어야 되고요. 오토 셀렉트가 꺼져 있어야 됩니다. 오토 셀렉트가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은근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엉뚱한 데에 커서가 막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토 셀렉트를 끄고 필요할 때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필요한 곳을 클릭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쪽으로 갔죠?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멀티피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노멀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멀티피로 많이 합니다. 멀티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고요. 노멀로 하시면 앵글에 따라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 135도 줄게요. 그림자를 진하게 주시려면 이렇게 진하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메리 크리스마스 글씨도 잘 안 보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줘볼까요? 조금 진하게 주겠습니다. 그림자의 번짐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블러 기능인데요. 진하게 주시려면 뭐를 약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줄게요. 약간 붉은색이 들어간 그림자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밑에 배경을 약간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기존에 있던 걸로 했더니 지금 눈을 꺼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나무를 보시면요. 좌측 나무 보시면 스트로크 기능과 베벨 앤 엠보스 기능과 얼룩덜룩한 요 패턴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눈을 꺼보시면 이랬던 거죠.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글씨, 영문 글씨요. 영문 글씨는 컬러 오버레이,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그 다음에 드롭 섀도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꺼보면 컬러 오버레이는 요래 썼고요. 색상이 잘 안 보이니까 컬러 오버레이 눈을 꺼보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눈을 꺼보면 이래 썼고요. 드롭 섀도우 눈을 꺼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글 글씨요. 이너 섀도우가 들어갔어요. 글자 안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간 거죠. 이렇게 눈을 꺼보면 알 수 있어요. 드롭 섀도우 바깥쪽으로 그림자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눈사람 여기 세팅 기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패브릭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한테는 아더그로 빛 효과를 주었습니다. 외부로 빛이 발산하는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작업된 거를 다 눈을 꺼보시면은 본래 원본은 이랬던 거죠. 하나하나 살려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나무 우측에 있는 거는 이너 그로우라 그래서 효과를 줬는데요. 이너 그로우는 안쪽으로 빛을 주는 거고 거기에 노이즈 기능을 주어서 이렇게 망점 효과가 나타나게 그렇게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서 보여드리면 나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있고요. 위쪽에 메리 크리스마스 안쪽으로 그림자가 져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레이어 스타일의 기본 기능들만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사용하는 하나하나의 방법들을 다시 한번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그리고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